맛있는 냄새. 섞어. 어? 여기 진부역 내리면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는 서울역, 서울역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진부역에 가서 기차를 타러. 자, 여기서 서울에서 진부역 가는 기차를 타고 거기서 버스를 또 탈 거예요. KTX 빨리 나왔네. 어? 동해로 가는 KTX 진부역까지 가는 거. 앞자 탄이 맞네. 14번 바로 때. 동시랑 맞닿아 있네요. 강릉도 맞닿아 있고요. 우리의 지금 목적지는 로이지안 가든.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나요? 지금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평창 쪽으로 가고 있어요. 평창 진부역에 갈 거예요. 진부역은 여기 안 나와.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지? 진부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서 로이지안 가든으로 갔어요. 로이지안 가든은 정선 읍에 있는 곳이네. 정선 아리랑 시장도 가보고 아라리촌으로 갈 거예요. 아라리촌.
저거 맛있겠네. 경영 생활 영상. 자, 여기에. 여기도 카페가 있고, 안에도 카페가 있고. 예, 예. 자, 여기에 지금. 자, 우리의 목적지, 로빈시안까지의 도착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정선입니다. 명상. 네. 자, 정선에 오아와 버스를 타고. 2층 투어 버스인데, 왜? 우린 1층이었는데. 아. 정선에 와와 2층 투어 버스가 있네요. 이 시간은 뭐 이런 것들. 정선 시티 투어에 예약을 하고 타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강원도 어두운 길.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는 명상하면서 그동안에 몽마르트 문화거리입니다. 자, 여기 넷츠. 오, 여기는 정성 몽마르트 문화거리. 치유와 성찰의 수비. 그러면 이거 드릴 거예요. 예. 쭉 올라가. 잠깐만요. 아니, 저기 중식 20% 할인권 이거 써도 돼요. 요거. 예, 요거 20% 예, 할인 써요. 아, 그러면 야마노우. 야마노우가 3시까지야. 어디로 하면 이제 지금 요걸로 쭉 그냥 올라가세요. 예. 일로 쭉 올라가시다가 생일 탑에서 좌회전. 큰 탑에서 좌회전. 일로 쭉 올라가시다가 큰 탑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 이제 일로 쭉 올라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야, 여기. 네, 길이 요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생일탑에서 좌회전. 좌회전에서 쭉 올라가시고, 여기.
야만호에 여기 가셔서 식사하시고요. 여기 대략 소요 시간 어느 정도? 한 30분 걸려요. 네. 30분 걸리고 프로 할인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소는 여기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중요한데 다 동그라미 쳐놨지요. 가시벌시동 내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체크아웃은 11시까지 해주시고 네, 올라가세요. 네. 네. 근데 여기 힘들지만 딱 우리 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래치 가는 길 없네요, 손님이. 자, 우리는 뚜벅이 여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나게 걸어야 합니다. 오늘 또 만보를 걸어야 되겠고, 자, 여기 특징은 아직까지 봄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 한두 팀 와가 있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가 있어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사람은 힘들 것 같네. 자, 여기는 개인 사유예요? 아니면 시외산? 네, 개인 사유. 개인 사유, 우리가 지금 가려는 데는 카페 아라미스가 보겠습니다. 이걸 대박인 건 주방 시설이 있네요. 몰랐어요. 없는 줄 알았더만 밥솥도 있고 또 있고. 와우. 전망도 좋고. 안 올라가네요. 올라가게 해보세요. 와우.
높이가 뭐예요? 이거 딱 좋네, 이 높이가. 어? 어, 좋아요. 깔끔합니다. 여기 냉장고 있고, 밥솥이 있고, 렌지 있고, 이야, 딱 좋네요. 와우, 딱딱. 쓸거만 있네. 와우. 와우. 서프라이즈하다, 진짜. 딱 필요한 거. 좋네요. 저희는 호텔 로비입니다. 여기가 숙소 이름이 뭔지 몰라요. 뭐예요? 포레스트? 포레스트? 이거 뭐야? 포도주 아니가? 아이스크림 판다. 우리 아이스크림 나중에 하나씩 사 먹게. 5,000원짜리라도. 먹을 거다. 여기 다 관리하는 것 같아서 받은 거. 대학은 그만 살 맛있는 거 많이 파네. 응. 치약 칫솔만 사라고요. 치약은 있으니까 지금 사라. 치약 칫솔 세트로 칫솔 2,000원이거든. 저기 샴푸 일회용은 1,000원이다. 일회용 가장 단몸에 해로운 거니까 살 필요 없지. 그러면 저녁은 어? 저녁은? 저녁 나야 먹을까? 어. 그럼 지금 문 언제까지 하는 거? 어. 강원도에서 지친 십신을 쉬면서 네 조용하게 보내려 했다가 또 비행기 소리가 나네요. 잉어가 엄청 크네요. 여기가 그림도 훨씬 좋다. 밖으로 오쉐. 어? 응? 그림도 훨씬 좋다. 근데 저기 여기 다른 데가. 저기 특급 호텔, 5성급 호텔이래요. 아, 그래요? 배도 띄우나 봐요. 이야. 배 띄우면 탈 수 있겠나? 그럼 탈 수 있지. 사람 가겠네. 여기 안 탔다, 그치? 빠져 죽진 않아. 탈 수 있다. 어, 이 나무 죽었나 보다. 근데 처음에는 살았는데, 그죠? 근데 여기 새로 적용한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여기 꽃 피면 예쁘겠다. 무슨 꽃인지 모르겠다. 물에서 피는 거 저거 뭔.
여기 앞에 강아지는 안녕.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무슨 종이지? 저기 있는 거 이제 발바지. 야, 저거. 아, 그렇네. 종이가 달라서 그렇네. 저희 같이 피어서 걸려가지고. 나 같아서 벌써 갈아치웠네. 피우면 손님들이 손님들 계속 오고 난간으로 오세요. 보즈, 보즈, 자. 자, 하루를 마치고 이제 둘째 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선에서의 1박. 여기는 숙소입니다. 숙소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연못이 있고 바로 옆에는 케이블카 타러 가는 곳입니다. 이제 케이블카 타러 가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지만 여기로 지나가는 데는 찍어보자. 우리의 숙소. 여기는 더 좋은 숙소. 짠. 자, 우리 가리앙산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알파인 플라자. 평창올림픽 당시에 운영이 되었던. 아, 여기 눈이 오면은 스키장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네요. 지금? 어. 스키 타고 알았네. 겨울이 안 겨울. 보인다. 어제 완전 쿠키가 다 보였거든. 어제하고 오늘 다른 좀 바람, 바람이 안 불었다. 바람이 안 불고 있어요. 어제는 바람이 불어서. 저기 우리가 보인다.
여기는 스위스 같다. 로세 파크로체 웰빙 호텔입니다. 파크로체. 자작나무도 조명을 설치해 놨네. 시작했다. 9시부터인가? 도대체 움직이고 있잖아. 개볼까? 올리브 올라오지. 여기 있는 방은 왜 나무 바람? 왜 물이 비가 왔나? 청소했나? 야, 저 위에 가짜 나무인데도 이순이가 좀 낫다 보자. 그렇네요. 이게 우리 집 별장 같네요. 가짜 나무인데 나무를 엮어가지고. 가짜지만은 분위기는 괜찮네. 새로운 인테리어도 괜찮다. 저기 그 앞에가 호수가. 된장 담그는 날이 있었는가 보다. 웰빙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5월 13일 나왔어도 무슨 장 가르기를 해야 된다. 이게 돌멩이네, 나무 가는 거. 그래. We can set the world on fire, fire. 일로 가, 일로 나전역으로. 나전역 백석폭포에서 이렇게 내려 나전역. 오늘 내가 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우라 지역의 아우라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정성우 일장을 보고 터미널에서 이렇게 와서 택시를 기차 타러 가는 거죠. 결혼한 데 있다가 여기로 가서 민동상령 가면 되는데. 잘못 봤네. 씨가 들어갔다. 안지? 여기는 삼세끼 촬영지입니다.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시간 안 되면 못 가고요. 아우라지 지역 가야 되고요. 백석폭포 어제 밤에 봤고요. 백석폭포. 백석폭포.
실제로 강입니다. 절유지. 이게 열정의 순간이네. 열정의 순간을 다시 봐야 되겠다. 저런 거 다 그리고 가리영상 케이블카 4개를 찍었네. 4개를. 대단한 작품이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정선아. 많이 불러오세요. 정선이 많이 불러오세요. 손님. 이걸 어떻게 하는데? 근데 치매 테스트 할 때 그런 거 있거든. 내가 말해줬다. 내가 말해줬다. 발바닥을 더 높이 보이게. 발바닥 더 잘 보이게. 아, 됐다. 지금 오지 말자. 야, 얼추 비슷하다. 조금 낫네요. 조금 낫네요. 자, 또. 답이, 답. 자, 내일 시험 시험이 까먹지 마세요. 평생 올림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미스코트라고 지어놨는 마스코트 이름은 반다비입니다. 반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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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 그 반다비. 반다비입니다. 전영노. 재원 오빠. 오빠. 제가 전영노 팬이었거든요, 여러분. 자, 작가 선생님 사진. 우와, 원더풀.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그죠? 액자 사고 싶다, 진짜. 와, 어제 우리 태주신 선생님 작품입니다. 너무 멋지네, 안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으셨다니. 양대 목장도 있네요. 울장. 가볼 데가 많네요. 할미꽃 마을도 있고요. 자, 우리가 다음 가볼 곳은? 어제 간 건 아전요. 아우라지. 우리가 갈 곳은 아우라지. 정선 아리랑 시장. 아라리 저는 갑니까? 시간 돼. 레이바이크는 오늘 다음 동물도 못 가고 3단 아트마인 못 가고 내가 어제 이걸 사진 찍었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올림픽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최 강화보도 일단 선영도 카페에 올라가 볼까요? 불 났는데 하는 것 같은데
와. 야, 저녁로. 야, 우리. 네. 여기 전영로 씨가 와서 노래도 하시나요? 아, 그런가요? 네. 저녁에 안경까지 모아놨다. 대단하다. 어, 안경도 있고 베리벨. 안경 쓴 거 기억난다. 베리벨고 다 있다. 안경은 안 썼잖아. 사진도 있고. 오, 종이야. 야, 종이야. 어, 알게 대단하네. 종이학도 있고. 이 전용로 팬들이 좀 갖다 놨나? 저기 앞에 스토리가 있다, 동생이. 이게 전용로 어릴 때 사진인가? 어, 대단한데. 진짜? 어. 컬러 사진이 있나, 전용로 어릴 때? 전용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갖다 놨겠노? 손자 사진이, 아들 사진이. 아들 있나? 아들 나. 아들 두 명. 아, 지금 내가. 있다 그랬나? 캐리어도 갖고 왔네. 대단하네. 어? 이런 캐리어 괜찮네. 여기다 낙서하니까. 1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아, 그 전용력이 직접 했다 그제? 잉글랜드 도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 가방을 사용하셨나 봐요. 응? 영도 아주 멋지네요. 이럴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더 멋지시네요. 근데 가방을 사야 되겠네. 절대 바뀔 염려가 없고.
우리 영록이 오빠가 공연할 때 입던 옷입니다. 영록이 오빠가 공연할 때 입던 옷 기억납니까? 어쨌든. 청바청청자켓 입은 건 기억나네요. 오, 되게 괜찮네. 정영록 팬이라면 한번 좀 와볼 와보면. 겨울 캠프도 있네. 네. 이제 공부하는 것도 몇백만 네. 아이가 가족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딸내미 사진 저게 딸내미 사진이고 저건 앨범 사진 빌보드 80 사연을 주기도 하셨네요. 그래요? 1982년도 공로상 이건 2011년도에 공로상이고요. 여기는 이제 91년도에 가수상 대단하다. 네, 88년도에 올해의 가수상을 받으셨습니다. 대상 87년대 가요대상 종이학이 아닐까요? 그때. 네, 종이학. 상 많이 받았네요. 상 많이 받으셨네요.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남자 가수상. 86년도에 남자 가수상을 받고 87년도에는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패도 받으시고요. 하늘상을 받아. 안경, 멋진 안경, 전형용 안경. 야, 이리 와봐. 이건 누구 이거? 이거 누구야? 누구야? 언제 나와? 야, 이리 뭐? 이리 잘 마시다. 여기 더 중요한 걸 놓을 수는 있다. 이리 오보세요, 가이드. 이게 지금 완전 이게 자기가 모았던 거란다. 세상에 이것만 해도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놔봤자 쓸데 없다는 거지. 어? 이렇게 모아놔봤자 결국은 야 이게 얼마야. 그 이걸 다 기부했다는 거 아니겠나. 와우 지타의 보물상자. 어? 지타의 보물상자. 이게 다 기부하고 무소유로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네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안 그러면. 스타의 보물상자, 전영동 보물상자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피규어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 굉장하다. 뭘 이거 와 이걸 다 옮겨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엄청 비싸잖아. 이거를 옮겨오는 작업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그죠? 종류별로. 이게 수집하는 사람들이 하나에 몇백만 원대더라고. 그러니까 종류별로. 3만 장이 넘는 LP판과 수많은 DVD 3억 상당의 피규어란다. 3억 상당. 그러니까, 매도 갈 것 같다, 이거. 엄청난데, 3억 상당의 피규어를 기정하셨습니다. 이야, 전영록 최고. 최고.
한라산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마스코트 몽초. 수호랑 반다비. 이름 까먹지 마세요. 수호랑 반다비. 2018년 청천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입니다. 알파인 경기 개최 도시 정선. 정선에 많이 오세요. 리프트 타고 올라가셔서 스키 타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청정 도시 강원도 정선입니다. 청소하고 있는 거.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네요. 한 10분 정도만 있고 여유가 없대. 빨리 내려와야 된다. 서 묻지 않아요. 여러분, 정선에. 자, 가리왕산입니다. 바람산 아니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민권을 끊어오시면은 16,000원을 13,000원에 30% 할인됩니다. 15,000원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민권을. 꼭 시민권 이용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5,000원짜리 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결국은 6,000원에 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셈이네요. 아, 그래요? 아니, 5,000원이니까? 계산은 나중에 안 돼요. 네, 계산이 안 되고. 오, 멋지다. 다음, 이쪽 풍경도. 시향 저격 케이블카입니다. 자, 브루투스 음악이 나오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여러분, 타러 오세요. 저희들은 39번 케이블카를 타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케이블카 흔들면 안 됩니다.
벌써 다 왔네? 셋지 중간 기차지다. 중간 기차 땡지 다시. 이곳은 중간 지점입니다. 내리지 마십시오. This is the halfway point. Don't get off. 이곳은 중간 지점입니다. 내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간혹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This is the halfway point. Don't get off. Thank you. 이곳은 마세요. 중간 지점입니다. 내리지 마십시오. 한번 찍어볼까요? 이야, 가격대도 되게 만족이네요. 와, 여기는 가량산 케이블카 타고 와서 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네. 와, 아 참나무예요? 가을이라도 멋있겠다, 지금. 이야, 너무 멋지다. 정선 가량산. 정선 가량산. 뭐가 있는데? 저 위에서 풍경 보는 게 있는데?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정선아 보고 싶다. 찍어드릴까요? 네? 찍어드릴까요? 네, 찍어드릴게요. 근데 왜 흑백으로 나와있죠? 정선아 보고 싶다. 네. 군데군데 사진 찍는 데가 있네요. 거기 있어봐봐. 또 거기 있어봐.
나무가 예술이네요. 정말 곳곳에 사진 찍을 곳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가리왕산 케이블카 꼭 타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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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좋아요. 가리왕산 케이블카 좋아요. 난간에 기대지 마세요. 리하고 내가 똑같이 모든 임무를 시행하고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이제 버스만 타면 네, 가리왕산 케이블카 꼭 타볼 것을 추천합니다. 정선에 오시면 제일 1번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맞나요?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봄을 봤으니까 여름, 가을, 겨울을 봐야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초청해 주세요. 안녕 가리왕산 케이블카 안녕. 실제 생활 같이 찍었는데 그게 실제 자 여기 와서 느낀 점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심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친절하시고 다들 다들 친절하시고, 친절하시고 깨끗하고 뭔가 억수로 케이블카 아침에 눈이다 눈 그렇네요. 눈 아직까지 추웠다는 얘기죠? 니 올라올 때 계속 저거 찍었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기가 좋다는 거지. 저 눈이 아직 안 녹았다. 길이 멋있네요. 유럽 같네요.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성수기가 아니라서 성수기 때는 줄만 서는데 한 시간 늦게 걸리겠죠. 관광버스가 많이 왔네요. 우리는 그러면 무슨 버스? 와와 시내버스 천원짜리. 와와 시내버스 천원짜리를 타러 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안 뜨는데 정보가 안 뜨는데 버스가 과연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뛰어가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 파크로시아 응? 거기서 출발하면 11시에 지금 여기 출발하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도착해야 되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여기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파크로시아 앞입니다.
맞은 변차. 자, 지금 버스가 안 오네요. 시간표대로 딱딱 움직이지는 않네요. 우리가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넌 와, 버스가 왔습니다. 태워주세요, 아저씨. 지금 시간 12시. 12시. 말해야 되나? 어디 간다고? 찍어야 되는가요? 북평터미널 갑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편. 여기 안 이랬거든. 번호는 맞는데. 어, 어, 그럼 반대편.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 고객님 일자리 너무 많이 하네.
경주 못지않은데 여러분. 지금 꽃이 딱 절정이다. 경주 못지않아요. 시간 있으면 여기서 볶음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되게 맛있게 보이네요. 볶음밥이 어딘지 있다. 빨리. 보리밥 전문 또 있네요. 여기 송강장 요 있네. 버스 송강장 요 있네. 저 선생님.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 달리란 하더라 쭉 달려주세요 어제 그 아저씨 달리랑 삐끗했더라 그 사... 오 탑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맞아요 뭐 어디 가는데 아리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시 어디 아라리 마을 아라리 마을 아라리 강이 있는데 아우라지 아우라지 아 이거 아닙니다 12시 15분 차 그래요? 15분? 네 12시 15분 아 그래 그럼 좀 치우에서 어 김밥 사러 가자 왜 와버스죠? 어느 계절에 와야 이게 가장 좋습니까? 이 동네는 구경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좋고 예, 계절마다 좋지 네. 근데 겨울엔 눈이 와서 힘들지 예. 네. 도로 제설 작업 다 해놓고 아주 다 제설 정류장 이동이 되는데 건강하세요 환승입니다 6개 정류장 에어컨 나온다 시원하다
지금 목욕도 지나가 있대요. 목욕도 생생하네. 이번 정류소는 붉은 언덕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북평 초등학교입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와와버스 타고 국립공항 정선에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내리다. 종점인가 본데? 이거 안 찍어도 되나? 네? 우리 안 찍어도 되나? 안 찍어도 된단다. 안 찍어도 돼? 안 찍어도 된단다. 근데 저기 40분에 간대 있거든. 지금 도로 가면 낫겠지? 몰라. 저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40분에 간대 있거든. 저거 타고 가는 게 더 빠른 거 아이가? 지금 30분이니까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나? 그래. 그럼 이거 타고 갈까? 타고 가는 게 나을 거다. 걸어가면 힘들다. 근데 지금 기사님이 안 계시거든. 언제 출발하는데? 어디 가시오? 아우라지에. 아우라지요? 예. 아우라지인데. 여기 아우라지라는데.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아우라지인데 뭐. 아 그래. 여기 조금만 걸어가.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거리가는 아 걸어가면 아우라지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처음 네. 와가지고 몰라가지고. 여기서. 출렁다리까지 가면 좀 많이 걷고 어쨌든 걸어가 보자. 여기가 아우라지라는데. 아우라지. 여기 있네. 살펴 있네. 아우라지 주차장. 주례 마을 800m라. 아 80m라는데. 80m면 금방 간다. 주차장에 대놓고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30분 걸리는데. 아 그걸 안 찍었다. 뭐. 그냥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은 거 아이가. 아우라지 PC방에 있네. 문 닫았다. 여기가 아우라지. 정선하면 아우라지 아니겠습니까? 아우라지 주례마을 40m. 야, 요 꽃도 예쁘게 폈네. 그죠? 저기 경주에서 본 이런 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괜찮네. 일단 사람이 없어서 좋다. 일단 사람이 없어서 좋고요. 연탄재 수거함. 와우. 연탄재 수거함 목소리 정감 있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거 발견했다. 연탄재 수거함. 자, 아우라지역 가볼까요? 민박 식당 뜰까요? 아우라지 상터도 있네요. 야, 이게 아우라지 주례마을이 이거네. 이게 그냥 식당가다. 나는 특별한 마을인 줄 알았던 봐. 식당 마을이네. 저기 맛집인가 봐. 줄 서 기다리고 있다. 아우라지 주례마을은 식당이 모여있는 데네요. 동태찌개도 팔고. 저거 봐라. 고기 저거다. 여물치가 저거다. 근데 옛날하고 좀 달라졌는데. 어? 내가 본 여물치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카메라 감독님 지금 뭐 찍고 계신다. 뭐 먹는 거 뭐. 아니. 대박이네. 오늘 좋은 거 본다. 여기 포토존이 많이 있네. 그래. 자, 여기 포토존이 많이 있네요.
촬영도 하고 있고요. 와, 수양버들이 인상적이네요. 자, 여물집 카페도 특이하고요. 네가 말한 카페가 이누가? 내가 말한 거는 전부 세로데가 있던데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처음에는 세로데 했다가 입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다, 이거 사진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 이거. 얼음치다. 그 얼음치인데 내가 본 건 이 색깔이 아닌데. 국민 여러분이 정선 방문을 환영. 중국 사람도 많이 오나 봐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나 봐요. 이럴 때면 또 영월보다 낫대야 되네. 어? 아주 괜찮은 데가 많네요. 보토존이. 와우. 자, 얼음치는 잉어과의 한반도 고유종이라고 그러네요. 임진강 한강 금강에서만 분포하고 있는 금강에 서식하지 않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우라지 여긴가봐요. 저기 기차역이 있거든요. 얼음치 고기. 차를 타고 가서 큰일 날 뻔했다 그제. 와, 대박 존이에요. 대박. 대박 포토존이에요. 찍어줄까? 대박 포토존이에요. 여기 앉아서 찍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도 찍어주세요. 진해 경화도문 안내 아우라지 북박스. 우와, 원더풀 탑성당. 기차가 뭐 지나가나. 오, 뷰티풀 뷰티풀. 와우, 풍경 열차가 지나가나 봐요. 오, 멋지다. 우와, 바로 이거야. 바로 이 장면이야.
지금 정선 여기가 지금 딱 좋은 계절이다. 아우라지 여기네. 여기 옛날 영화의 한 장면이네. 저기서 뛰어나올까? 액션! 자, 여기는 정선 아우라 지역입니다. 정선 아우라지 열차를 타고 오시면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열차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어? 손님 빨리 오세요. 여기는 정선 아우라지, 아우라지역입니다. 자, 아우라지역에 지금 벚꽃이 아주 예쁘게 만발했습니다. 자, 손님 건너가 주세요. 기차가 안 옵니다. 건너가 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철도를 따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차가 안 다니는 시즌을 맞이해서 철도를 따고. 자, 컴백해 주세요. 손님이 연세가 있으신. 자, 빨리 건너가 주세요. 여기 원래 건너는 데 아니지만 오늘은 건너도 됩니다. 제가 허락합니다. 오늘은 기차가 안 다니는 관계로. 빨리 있는 거 몰랐지? 네, 아니 알았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지. 원래는 알았다. 니는 우리 강을 봐야 된다는 식. 원래는 이거 알았다니까. 여기가 오라지. 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학생. 자, 여기는 또 이파리가 연 이파리가 수양보들. 여기는 저 위에 동네들이 좀 따뜻한가 봐요. 관광객들이 봄놀이 다 어디로 가셨나요? 일로 안 오고. 기차가 없으니까. 기차가 있으면 이제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러니까 거기 식당가 그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 와서 지금 망하고 있네. 경치가 예쁜데 사진으로는 다 안 담긴다. 이 나무랑 너무 예쁘게 보이네.
관광 안내판 없네, 그러면. 저쪽에 저거 가. 저기 있네, 선전터. 여기 여름에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방에. 방 건너는 가겠지. 아우라지 배라 해놨네, 아우라지 배라. 여기 아우라지 둘레길이 있네. 아우라지 노래비로. 둘레길, 아우라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것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이정편 가사의 주요 무대가 되는, 아, 정선아리랑의 노래 유래가 되는 곳입니다. 아리랑, 그거 봐. 아우라지 총각상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였거든요, 돌다리. 처녀상도 있고, 여기가 구름다리거든요. 현이치가 여기거든요. 한참 내려가요, 400. 저거네, 저거. 바로 어? 저거. 저거라고, 470m 내려가야 되는데. 저거라고. 보이잖아. 뭐. 총각상 찾았다. 바로 이분이 총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을 무시한다. 너무 답답하다. 그게 맞자 맞기라. 어디 가세요? 빨리 와. 가. 네. 이번 정류소는 북평 12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부부공장입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역입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협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정선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와라버스 타고 국민고향 정선에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날이라서 이렇게 다녀오시는 시장 보세요. 나 그럼 저기 자 그러면 정선 그러면 여기서 시간 얼마나 하려 행해야 되죠? 2시 있거든 지금? 2시 45분이니까 2시 45분까지 그냥 만들어요. 그 다음에 딴 데 갈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바로 시합 종류 봐라. 바로 그냥 거기 가서 카페 드시다가 한 판이 낫겠지. 속옷도 많이 팔고요. 나무도 많이. 나무도 팔고. 한 개당 3,000원. 알뿌리. 두부가 맛있나 보다. 어? 이게 그거지 명이나물. 명이나물. 여기가 먹고 가야 되는 아이가 어? 여기서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나 찍고 난 다음에
다 찍고 난 다음에 사고 싶은 거 엄청 많아요. 나 오늘 속어버섯 장날 꼭 나와야 되겠다. 어? 할 거 없어도 한번 나와야 되겠다. 아, 이 동네 사람들은 꼭 나와야 되겠다. 할 거 없어도 나오면 하게 돼요. 말이 뭐야? 이거 가서 얼마요? 2만 원. 아, 그거 만 원. 살 데가 없는데 뭐 왜 여기 갖고 온 건가? 관광객. 관광객. 작은 거 먹기 좋은 거. 인절미. 호박크 인절미.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을게요. 네, 5천 원. 이게 만 원. 이게 만 원? 네, 구경하세요. 어떤 거 드린 거예요? 이거 한 팩 주세요. 이거는 안고 들은 거, 이건 안고 안 들은 거예요? 네, 얘는 얘도 안 들은 것도 있어요. 네. 얘는 이제 먹. 산나물 종류가 많네. 근데. 아마 엄마. 이거는 바다가 가운데가 나온 거 아니야? 이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하는 이거 아이가 혹시? 그러면 우선 국수 먹어야 된다 이거.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국수. 나라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소리가 아이래요. 아이래요. 다섯 봉다리 많은. 옛날에 매주 쓰는 노라고 굵은 노라고 있어요. 그걸 보통 동네에서 매주콩이라 한다고. 우리가 그걸로 농사재가지고요. 황토방에다가 아궁이 불 빼고 벼 찍고 봐가지고 띄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로. 청국장 매니아 아니가니. 한번 잡숴보세요, 그럼. 어? 아니요. 일단 집에 있나? 들어봐. 많이 넣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파는 게 아니고 밑에 박스 그 다 팔았어요. 밑에 박스 먼저 싹 비우고. 야, 살 거 엄청 많네. 시나물.
가시니까 강원도 마실을 써야지.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 갔으니까 강원도 마실. 버섯도 맛있겠고. 녹음은 사야 된다. 녹음은 사야 되는 거 아시죠? 고추장 밀리 여기 한번 왔었잖아. 들었고 가서 나서 장군. 장어 밑에도 많이 파는데, 뭐가 이거 또 특이한 거다. 이게 뭐지? 통닭? 통닭인데 색깔이가 조금 다른데. 오, 이건 뭐야? 족발이 완전. 족발이 불 끓고 있어요. 족발이 맛있을 것 같네. 족발은 서울 장충동 족발이 제일이에요. 한기 족발이란다. 산삼이 많이 있네요. 산삼이 많네요. 네. 몸에 좋은 게 엄청 많아요. 곤드레도 있고요. 오이야. 여기도 이거는 뭔데? 청국장아. 이거는 뭐고? 여기 강릉의 도시예요. 8년산, 10년산 10만원, 11년산 12만원. 이 동네 이거 화분에 씹으면 나는 거다. 이거 여기 그때 사온 거. 화분. 여기 고등찌개 국수. 고등찌개 국수 안 먹어요? 고등찌개 국수 먹어야지. 근데 이거 다 찍고 먹자고. 여기 이 정도면 다 찍은 거 아닌가요? 이거 시장할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자, 시장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찍어드려. 국식도 많아요. 국식. 강원도에서 생선 파는 거. 저기 나물 종류 있다. 아니 좋아하는 나물. 아니 무친한 게 있다고. 오수리란다. 오수리 시식을 못 시식할 수 있다. 이거 몰라서 고추깽이라는 거 맛있어요. 조개 나물 조개 있잖아 언니. 이거 가져가야지 언니. 이거 이거 줄까? 뭘 줄까? 아니 저 고추깽이 한번 먹어본대요. 맛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수리고 다 종류가 다르다. 어수리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 먹을만해요? 귀한 거요. 이거는 능계순마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아 능계순마? 아까 그 참 두루가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서 이렇게 못 묻힌다는 거. 참 두루가 있잖아요. 참 두루가 많은 거. 아니 이렇게 묻힐 수가 있냐고. 묻히면 된다고. 양념 요리법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네. 언니도 아까 전문도? 이거 맛인지 들기름 맛인지 양념 맛이 여기도 종류들이 많고 많이 나오니까 아직 건강하지. 엄마 이거 맛이 괜찮네. 능계순마 엄마 묻혀주면 얼마나. 이게 능계순마잖아. 물에는 맛 알고 애술이 맛있구나. 먹어봐. 엄마 부드러운 거죠? 아니 부드럽네 그래. 언니 드릴까? 지금이 맛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물 없어. 어디를 살까? 능계순마를 살까? 지금. 하나씩 사다가 많으면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요리할 것도 없어. 어수리는 너무 잎이 커다. 원래 잎이 저런 거야. 더 두꺼워. 근데 이게 약간 그 맛에 먹는 거야. 그 예? 미나리 맛처럼 약간 그 향이 나는 맛이 있다.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이게 어수리 없어 보이잖아. 네. 이렇게 이래. 어수리는 원래 이래. 삶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잘라서 이렇게. 아니 그냥 삶어. 그래서 물기 짜서 쫑쫑쫑 쓸어. 그래서 양념을 먼저 묻혀갖고 먹으면 돼. 이거는 두꺼울수록 맛있어요. 지금 이제 처음 나와서 조그만데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묻힌 거거든. 삶으면 이렇게 줄어들어. 아 그래요? 이건 언니 지금 사다 먹는 게 맛있어. 조금 능계순마는 없어요. 능계순마 갈까? 능계순마를 줄까? 똑같이 만들 자신 있나? 아이고 이게 왔다네. 그러니까 갑자기 급친절하다. 급 안 좋아지네. 아, 보셔야 모두 종이를 안 달아. 먹기 전에는 진짜 먹고 나서. 먹고 나니까. 야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저거 엄마 안 좋아하겠나. 약간 말린 거 있잖아.
한번 먹어보자. 어떤 맛이 있어? 이거 명태 아이가? 아 딱딱하네. 딱딱하네. 뭔데 이게 이름이? 명태 말린 거 아이가? 용가리. 명태 생긴 용가리가? 응, 좀 딱딱하던데. 이게 안 딱딱하니 딱딱해요? 아니 할머니가 드실 거예요. 아 꼬랑지 잡혀봤나 보다. 차라리 이게 안 낫겠나? 문어 한번 먹어봐. 문어가 더 물렁물렁해요. 이게 강원도 쪽 보는 물이란다. 응? 주장이잖아. 아줌마 얼굴 봐라. 딱 장사 아줌마 같이 보이네. 나쁜 딜은 아니거든. 딸기는 저게 너무 비싸다. 저게 만원어치다. 딸기 너무 싼데. 딸기는 아니다. 여기 능계성마가 세 가지에 만 5,000원. 드셔보세요. 드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 저희가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거 그죠? 우리 이거 지금 이게 많은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 연극 하는 데다 연극 한다 하거든. 아 아는 척 하지 마. 진짜 또 그 사람이 없네. 자 오늘 노래 몇 분 하신다고?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동네 끝나면 거기에 길이다. 그죠? 16번 전에
따위 역강이네. 얼렁하여 여가 장터래요. 이래 이 말을 해야 돼. 얼렁하여 여가 장터래요. 무슨 날 할머니장. 우리는 버스를 타러 가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해요? 응? 어 맛있다. 명남 파지. 맛있는 냄새. 부천시장 감성이 더 많이 있다는데. 된장도 맛있어 보이네요. 그죠? 어머니 저것도 맛이 성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네. 주전보리 한번 먹어봅시다. 시장에서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라고. 그냥 먹어보는 게요. 이 맛이 제일 궁금하다. 엄청 건강한 맛이다. 송이버섯, 표고버섯, 건드레. 잡숴버섯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지금 멘트가 똑같다. 아저씨 강원도 말 안 하는데 이불러서 좀 배워 사는 것 같다. 어? 강원도 말 찐빵이 맛있어 보이네요. 생선이 맛있어 보이네요. 생선은 자갈치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머, 여기 다 사야 될 것 같은 것도 있다. 명이. 명이도 있고 곤드레도 있고 다 있어. 지금 이제 마감 시간이라서 더 싸게 사. 우리 잘못했다. 여보. 이거는 뭐야? 이 향기. 드릴 또 사야 될 것 같네요. 된장이 맛있겠네요. 여기 깔끔하게 하네요. 송이가 맛있을 것 같아. 여기 많이 파셨네요. 두부 엄청 파셨네요. 생선은 꼭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가 내도 된다고. 멍게가 있네요. 체리는 진짜 여기 다 똑같이 와. 정선 신협에 여기 타야 된다고.
하고 처음 된다요. 야, 우리 여기 도착 정보 여기 있는데. 네, 맞아요. 뒤에 카드 안 되는데. 네, 안 돼요. 앞으로 타셔야 되니까. 뒤로 타시면 어떻게 해요? 민둥산 역까지. 내려요? 아니, 좀 1세타 레스토랑 인천에서 와우 2024년에 대한민국 넘버원 맛집이란다. 오 제대로인데 피조리 있잖아요. 유명한 데네.
여기 30층 가 있을게. 어. 대전이다. 여기는 대전. 대전 발령. 대전역 오랜만에 내 뭔가 좀 넓어졌네. 옛날하고 다르다. 오. 여기 파는 물가 너무 비싸네요. 1,100원이에요. 1,100원. 아주 비싸네요. 근데 에비앙은 프랑스 물 2,200원 한다. 500원짜리인데. 아, 500원짜리 수돗물이가. 잘못했네. 유보차의 이동은